팀장님, 넵. 네. 이제는 IT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갈까요?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필요 없고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자체 내용을 보면은, 일단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 관련된 이슈도 있었잖아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있었고,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크론이나 퀄컴,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었고요.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IBM,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딩 관련된 매출. 맞아요. 거기다 이제 하웨이 관련 이슈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결과였었거든요.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없었어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57%. 사상 최고치죠. 50, 거의 엄청 큰 비율대요. 58%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놓고 올라가면 또 팔겠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지수를 보면, 반등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중국 증시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중국 증시를 보니까, 중국 증시는 장 초반에 확 밀립니다. 밀리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죠. 지금 현재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생겼나라고 봤는데, 오늘 중국에서 과창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거래가 시작되는 거죠. 25개 종목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관련된 종목들 보니까 뭐400% 올라가고, 230% 올라가고, 이게 다 이래요. 다 80% 뭐. 여기는 지금 그게 없나요? 그 상한가가 일단은 일단 지금 이제 없으니까. 첫날이니까. 네, 일단은 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몰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100%, 최소 뭐 100%에서 이게 80% 정도의 N자 붙어 있는 게다 그쪽이거든요. 80%에서 400%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중국 증시에서 그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겠죠?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쪽을 팔고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1% 빠지고 있는데, 그 흐름이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빠졌다기보다는 작은 그쪽하고, 수급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제 그쪽으로 좀 몰렸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낙폭이 트렌드죠. 흐름이 별로 안 빠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 흐름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여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현대차도 잘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려했었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일정 정도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막히는 것왜 같아요. 막히냐면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고요.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두 번째가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공격적으로 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 거기다가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일단 트럼프는 뭐잘 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조만간에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움직일 것이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좀 있는 가운데, 일단은 이제 뭐 한일 간의 또 마찰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스트리트 통계에서는 관련된 흐름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일단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 뭐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쪽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일단 7월달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번 달 같은 경우야 뭐 그렇지만, 다음 달 정도부터는 이게 좀 반영이 될것 같거든요. 단행이 되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수출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이게 공정과 악재성 재료와 호재성 재료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관망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납품이 좀 제한되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많이 많이 빠졌으니까. 빠져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과 국가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이 덜 올라가고 뭐 많이 빠졌던 업종과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쪽에서 좀 여름 지나면 좀 바닥다지게 할 거라고 기업 그 IR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가요? 항상 뭐 나오는 네. 소리거든요. 네, 그거는 네. 그 관련돼서 이게 미국의 반도체 쪽 시장은 이미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코멘트도 나와요. 네, 네. 그러고 있는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닥이 과연 2분기냐 아니면 3분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감사하죠 아베가. 네, 그러면서 일단은 빨리 왔네요 그렇게 된다면. 물량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여기서 반등을 줘버리면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다음 그동안 쌓아놨던 재고들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럼 향후에 그 관련된 흐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긴 한데 이게 좀 산업 자체가 좋아진다는 건 맞는데 이게 수요적인 측면에서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자꾸 바닥은 만드는데 위로 가는 데는 제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만 상한가 쳐도 다른 거 다 빠져도 올라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이제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실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업황이 뭐 어쩌고저쩌고 수출이 둔화되고 주가 지수 많이 밀려 그거는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황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네. 관련된 종목들에 의해서 관련된 업황에 따라서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부에서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데 모건스탠리는 아직까지도 네, 네. 일시적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처럼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하반기 때 반등 준다 그 다음에 뭐 아베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반도체 가격이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주면서 좀 더 강세를 좀 보이게 된다라면 주가 지수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그 주변부까지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되겠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2%밖에 안 돼요. 2%도 안 돼요. 1.98% 뭐 2%가 안 되는 과정인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흐름만 보면서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걔네들이 뭐 100%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뭐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